EBS 사장 까칠 남녀 성소수자 논란 철저히 검증하겠다. 조이뉴스 24 김양수 기자, EBS 장혜랑 사장이 성소수자를 집중 조명하며 논란을 일으킨 까칠 남녀에 대해 좀 더 거르고 다듬고 체크하겠다고 약속했다.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2018 리스타트 EBS 신년 간담회에는 장혜랑 사장, 이은정 콘텐츠 기획센터장, 추덕담 학교교육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날 장혜랑 사장은 성소수자를 2회에 걸쳐 방송한 까칠 남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지난 12월 25일과 1월 1일, 까칠 남녀는 성소수자 2부작 특집을 선보였다.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 커밍아웃, 차별 등 성소수자를 둘러싼 궁금증을 다루었다. 방송 이후 학부모단체와 시청자들은 왜곡된 성관념을 심어준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일각에서는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혜랑 사장은 성소수자와 동성애를 미화, 왜곡하려던 의도는 아니었다. 다만 성인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던 것이라며 앞으로 철저히 검증하고 사회적 인식과 바깥의 우려를 고려해서 더욱 거르고 다듬고 체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까칠 남녀는 국내 최초 젠더 토크쇼 지난해 3월 첫 방송됐으며 성차별 이슈와 성에 대한 고정관념, 성역할에 대한 갈등 등을 다룬다. 김양수 기자 라이앵 네트 조이누즈24.com